용화강 나루터 근처에 위치한 선덕주막에 행색이 초라한 부부가 들어섰다. 선덕주막의 주모 선덕은 혹여 밥을 내주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닐까 살짝 고민을 하면서도 두 사람을 흔쾌히 주막 안으로 들였다. 어디서 오시는 길이시오? 선덕은 주막 평상에 앉은 부부의 남루한 옷차림을 뜯어보며 물었다. 방값은 고사하고 남편 상이나 안 치르면 다행이겠구나. 때묻은 무명 저고리를 입은 여인 명월과 비쩍 말라붙은 몸에 빗기라곤 없어 보이는 남편 구자경의 몰골은 한마디로 병든 거지꼴이었다. 선덕이 그런 생각을 하는 줄은 꿈에도 모르는 듯 명월이 공손한 말투로 대답했다. 개성에서 오는 길입니다. 아이고, 멀리서도 오셨네. 그럼 내 얼른 국밥이라도 말아드릴까?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지요. 그런데 저기 한 그릇만. 무명저고리를 입은 명월은 고개를 떨구며 들릴락 말락 이야기했다. 한 그릇이요? 아, 사람이 둘인데. 뭐, 그럽시다. 선덕은 부부가 돈이 없어 한 그릇만 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부엌으로 들어가 뚝딱 국밥 한 그릇을 말아 병상으로 내왔다. 국밥을 내오자 명월은 당장이라도 죽을 듯한 남편은 내팽개친 채 혼자 국밥을 독차지하고는 목구멍으로 우걱우걱 건더기를 넘겼다. 아이고, 그러다 체하겠네. 국물도 좀 들어요. 아, 네. 명월은 대답도 하는 둥 마는 둥하고 금세 국밥 한 그릇을 해치웠다. 밥을 다 먹은 그녀는 이제 막 생각났다는 듯 당분간 주막에 머물고 싶다는 뜻을 비쳤다. 저기, 초면에 죄송한 말씀인데 돈은 있으신가? 나도 흙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말이요. 아, 그럼요. 여기 있습니다. 명월은 보찜에서 엽전 3냥을 꺼내 주모 손에 쥐어주었다. 어머나, 3냥이나? 허허허, 내가 좋은 방으로 안내해드리지요. 돈을 받으니 신이 나는지 선덕은 쨍걸음으로 뒤채로 가 두 사람이 묵을 방을 내주었다. 아무래도 조용한 곳이 좋을 것 같아서 뒤채로 모셨습니다. 명월은 별 대답 없이 고개만 숙여 선덕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허참, 행색을 봐서는 땡전한 입 없게 생겼는데 역시 사람은 겉모습으로는 모를 일이야. 다시 본체로 나온 선덕은 뒤채 쪽을 힐끔 돌아보며 생각했다. 다음 날 선덕 주막에 아침부터 마을의 이름난 술꾼 주철이 찾아왔다. 주모, 나 해장국 하나 말아주슈. 탁주도 한 둥이 내오고. 네? 아침부터 한 동이씩이나요? 왜? 술 팔기 싫으슈? 아, 아닙니다. 선덕은 얼른 부엌으로 가 시래기와 배추가 잔뜩 들어간 해장국을 끓여왔다. 이어 작은 표주박을 동동 띄운 탁주 한 동이도 내왔다. 이야, 좋다. 이제야 어제 먹은 술이 깨는구나. 주철은 탁주를 표주박으로 떠서 시원하게 들이켠 후에야 해장국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다 갑자기 무언가가 생각났는지 뒷마루에 앉아 쉬고 있는 선덕을 불렀다. 주모,
혹시 그 소문 들었소? 무슨 소문이요? 평소 소문이나 풍문을 무척 좋아하는 선덕은 눈을 반짝이며 주철이 앉은 병상으로 다가왔다. 어젯밤에 우리 마을에 혈기가 나타났다고 하더라고. 혈기요? 그래, 혈기. 사람의 피를 몽땅 빨아먹는다는 그 귀물 말일세. 선덕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렇잖아도 얼마 전에 우리 주막에 다녀간 손님들이 혈기 얘기하는 걸 듣긴 했는데 어찌 우리 마을까지? 아이고, 나도 지난밤에 오간에서 술 먹다가 깜짝 놀랐다니까. 배나무골 사는 천식이 있지? 그 녀석이 집안 제사 준비 때문에 좀 늦게 술자리에 왔는데 마을 어귀에 들어오다가 혈기를 봤다고 하더라고. 멀찌감치서 밖에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다니까. 어머나, 관아에 신고는 했답니까? 관아라는 말에 주철은 곧방귀를 뀌었다. 관아? 치, 그 작자들이 혈기를 잡기나 하겠소? 먼저 주랭랑이나 앉히면 다행이지. 안 그런가? 아유, 어찌됐건 큰일이네요. 마을에 병고가 생겼으니. 선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술꾼 주철이 돌아가고 아침 식사 준비가 거의 끝나자 선덕은 명월 부부가 묵는 뒤채로 향했다. 저기! 성격 급한 선덕이 뒤채로 걸어가며 아침밥 먹으라는 말을 하려는데 빼꼼히 열린 명월 부부의 방문 안쪽으로 괴이한 광경이 보였다. 해구머니, 저 시뻘건 게 뭐지? 주머는 명월 부부가 알아채지 못하게 살금살금 방으로 다가가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다. 아니, 저게 뭐야? 저거 피 같은데? 어? 피? 그럼 저들이 설마... 방에서는 명월이 사발 가득 담긴 피를 남편 구자경의 입에 넣어주고 있었다. 구자경은 마치 보약이라도 되는 듯 그것을 꿀꺽꿀꺽 삼키고 있었다. 이럴 수가... 저것들이 그 혈기란 말인가? 주머는 그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인 채 본체로 발길을 돌렸다. 잠시 후 남편은 방에 둔 채 명월이 밥을 먹기 위해 주막 병상으로 나왔다. 선덕은 별 내색 없이 미리 준비한 된장국과 밥, 그리고 용화강에서 잡은 생선을 구이로 내주었다. 생선이 참 맛있습니다. 그러슈? 그런데 남편분은 왜 식사를 안 하시나? 어제도 보니까 전혀 밥을 안 드시던데. 아,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에이그, 아플수록 뭘 좀 먹어야지. 내가 죽이라도 써드릴까? 명월은 난처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말씀만으로도 고맙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명월은 주모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먹는 데만 집중했다. 그날 밤에도 혈귀가 사람의 피를 뽑아먹는 사건이 또 일어났다. 주모는 그 소식을 듣고 안절부절 못했다. 하, 이러다가 나도 당하는 거 아니야? 무슨 술을 쓰든가 해야지 이대로는 불안해서 못 살겠네. 아니지, 저 사람들이 혈귀라는 확실한 증거도 없잖아.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아무래도 내가 저 둘을 감시해야겠다. 주모는 일을 하는 척하면서도 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다. 낮에 꼭 한 번은 외출을 하고 밤에는 둘 다 쥐죽은 듯이 있고. 아니지, 내가 차고 있을 때 혈기가 돼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다닐지 누가 알아? 선덕은 나를 세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을 끝까지 지켜봐야겠다고 결심했다. 밀려오는 잠을 떨쳐내며 자정까지 버틴 선덕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방을 나와 뒤채의 상황을 살폈다. 신발이 그대로인 걸 봐서는 그냥 자는 모양이네. 선덕이 한참이나 명월 부부의 방 앞을 서성이다 돌아서려는데 방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기척이 들려왔다. 뭐야, 설마 이 시간에 나가려는 건가? 선덕은 서둘러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방문이 열리는지 지켜보았다. 아, 열린다. 열려. 드디어 방문이 열리고 명월과 구자경이 밖으로 나왔다. 헌데 구자경의 모습이 낮과는 많이 달라 보였다. 해그머니, 저 남편 얼굴 보게? 낮에는 곧 죽을 사람처럼 핏기 하나 없더니 지금은 혈색이 도네. 어디서 구했는지 손에는 검까지 들고. 어? 여자도 보통이 아니네. 얌전한 규수인 척하더니 무시무시한 삼지창을 들었어. 아, 저것들이 혈기가 맞구나. 이걸 어쩐다? 선덕은 몸을 벌벌 떨며 그들이 주막을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것들 뒤를 캐서 관아에 알리든가, 그도 아니면 마을 장정들한테라도 알려야지. 선덕은 더 이상 마을에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들의 뒤를 살금살금 따라붙었다. 어휴, 혈귀라 그런가 걸음이 엄청 빠르네. 낮에는 거북이 마냥 느릿느릿 움직이더니 밤이 되니 완전히 제 세상을 만난 것 같네. 역시 혈기 부부임에 틀림없어. 주모는 그들이 혈귀라고 확신하고 있는 힘을 다해 따라붙었다. 명월 부부가 빠르게 밤길을 걸어 도착한 곳은 기와집이 즐비한 양반촌이었다. 여기서 양반댁 하나를 골라 피를 뽑아서 저 남편에게 먹일 생각이구나. 그래,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야 양반들 피가 더 기름지겠지. 선덕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명월 부부가 무슨 짓을 벌이는지 지켜보았다. 그런데 선덕의 눈앞에 그들보다 더 무시무시한 것이 나타나고 말았다. 허! 선덕이 숨어있는 담벼락 뒤에서 갑자기 솟아오르듯 나타난 그것은 온몸이 피투성이인 혈귀였다. 흉측한 입을 쩍 벌린 그것은 입맛을 다시며 선덕에게 다가왔다. 오늘은 살이 많이 붙은 인간이구나. 선덕은 인간보다 좋기 두 배는 커 보이는 혈귀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릴 지경이었다. 저리가! 저리가! 선덕은 자신에게 손을 뻗는 혈귀를 피해 가까스로 도망쳤다. 혈귀는 느릿한 걸음으로 주모의 뒤를 따라왔다. 허! 정신없이 내달리던 선덕을 가로막은 것은 그녀가 쫓던 명월 부부였다. 아니, 주모가 여기엔 무슨 일로? 저기!
선덕은 앞뒤로 귀물에게 둘러싸였으니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생각하면서도 벌벌 떨리는 손으로 뒤를 가리켰다. 곧 어둠 속에서 겉피부가 다 벗겨져 핏줄이 생생히 보이는 혈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 드디어 나타났구나. 저것이 바로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혈기입니다. 나도 저 괴물에게 당해 피를 모두 빼앗기고 겨우 동물의 피를 받아 버티고 있습니다. 구자경이 혈귀를 노려보며 선덕에게 말했다. 네? 그럼 두 분이 혈귀가 아니라 저것이... 그런데 왜 두 분은 도망을 안 가십니까? 도망이라니요? 우린 저 혈귀를 잡기 위해 개성에서 여기 용화관까지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저 혈귀를 죽여야 내 몸이 다시 돌아오고 다른 인명 피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말을 마친 구자경과 명월은 각자 검과 삼지창을 들고 혈귀에게 달려들었다. 그래, 이것들이 또 나를 방해하려고 왔구나. 내 오늘은 너희들 완전히 요절내주마. 선덕은 명월 부부와 혈귀의 치열한 싸움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엎치락 뒤치락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싸움이었다. 아이고, 저러다 혈귀한테 두 사람이 당하겠는데? 선덕은 어느새 두려움도 있고 싸움 구경에 집중해 있었다. 아이고 저런, 남편이 쓰러졌네. 아이고, 남편이 들고 있던 검을 혈귀가 뒤로 던져버렸네. 저걸 어쩌나? 선덕은 혈귀가 남편 구자경을 양손으로 들어올리자 명월이 혼신의 힘을 다해 혈귀를 공격하는 걸 보고 자신도 모르게 불끈 기운이 솟아올랐다. 저런 저런, 남편을 지키려는 마음이 대단하구나. 그렇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선덕은 뒤로 냅다 달려가더니 바둑판 모양으로 난 골목을 빙글 돌아 혈귀의 뒤쪽으로 갔다. 혈귀가 던져버린 구자경의 검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녀가 이동하는 사이 구자경은 물론 명월마저도 혈귀의 손에 붙잡힐 위기에 처했다. 아, 저기 있다. 선덕은 재빨리 바닥에 떨어진 검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한 번도 검을 써본 적 없는 선덕이었다. 그녀가 머뭇거리자 이제 막 혈귀의 소나기에 들어간 명월이 남은 힘을 다해 선덕에게 외쳤다. 지금이에요! 혈귀의 등을 노려요! 명월의 외침에 용기를 얻은 선덕은 두 손으로 검을 부여잡고 혈귀를 향해 달려들었다. 히야! 태어나서 한 번도 검을 잡아보지 않았지만 힘 하나는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선덕이었다. 그녀는 살기를 느낀 혈귀가 돌아보는데도 개의치 않고 그대로 돌진했다. 죽어라! 선덕의 외침과 동시에 선덕의 손에 들린 검이 혈귀의 등으로 쑥 들어갔다. 정확히 척추를 관통했는지 몇 부러지는 소리까지 두둑하고 들려왔다. 선덕의 기습을 받은 혈귀는 맥없이 바닥으로 쓰러지며 몸속에 저장돼 있던 피를 내뿜기 시작했다. 그중 일부는 원래의 주인인 구자경의 몸으로 흘러들어갔다. 선덕은 온몸에 혈귀의 핏물을 뒤집어쓰고 말았다. 내가 혈귀가 된 것 같구나. 선덕은 바닥에 쓰러져 귀물로서의 생명을 잃고 해골로 변해가는 혈귀를 내려다보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다음 날, 명월 부부는 병상에서 나무를 다듬는 선덕에게 주막을 떠나기 전 인사를 하러 왔다.
구자경은 혈귀에게 빼앗겼던 피를 돌려받은 덕에 하루 사이에 건장한 남자로 돌아와 있었다. 명월도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두 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혈귀를 잡을 생각을 다 하시다니요. 하하, 주모가 더 대단하십니다. 혈귀를 잡은 건 주모 아니요. 하하, 그런가요? 한바탕 웃고 있는 주모에게 명월이 엽정 꾸러미를 쥐어주었다. 해구머니, 이리도 많이? 저희 목숨값이니 받아주세요. 아이고, 이걸 받아도 되나? 주모는 더는 사양하지 않고 돈을 받은 후 마을 어귀까지 그들을 배웅 나갔다. 고향에 돌아가서 잘 사십시오. 용화강에 오시거든 또 들르시고. 네, 주모도 건강히 잘 계시오. 명월 부부는 손을 흔들며 용화강 나루터로 향했다. 주모는 한참이나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자신의 주막으로 돌아갔다. 일터로 돌아온 선덕은 병상에 앉아 그들이 준 엽정 꾸러미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아이고, 횡재했네, 횡재했어. 이 돈이면 지난번에 여우 손님한테 받은 금이랑 해서 술도가를 차릴 수도 있겠는걸? 돈이 생기니 기쁘고 또 기쁘구나. 선덕 주모는 잠시 즐거운 상상에 빠졌다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커다란 솥에 국밥을 앉히며 새로운 손님 맞을 준비를 시작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